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브루시길라, 아굴라라는 중요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응답이 우리 그대로 우리 청년 현장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산업인,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물론 중직자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실제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이 되라. 우리 중직자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도 산업인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중요한 모델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잘 좀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 관심이 중요하죠. 관심은 방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관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 보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그리고 237 나라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둬라.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여기에 관심을 두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걸 누려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이 형상 가진 여러분들이 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으로 방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령. 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생령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이게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관심을 갖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 생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3단체나 또 모든 종교단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도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또 내가 또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과 회사와 직장과 또 사업자 현장에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놓고 우리가 237 축복을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야 되겠죠. 에덴의 축복, 우리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원래 우리가 받았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 3, 7 빛의 응답을 내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듯이 누리고 또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린 것을 2, 3, 7 빛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응답도 누리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둬라.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안 둡니다. 거의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만 관심 갖죠. 근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들은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이때 저는 이 얘기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어지고 응답을 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들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대가 갑자기 급변해서 많은 경제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은약 같고 초대교회가 원래 가난했잖아요. 너무나도 직장도 못 갖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도 당해서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세계복음화에 쓰는 경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육신적인 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게 관심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하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요.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창조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마가다락방과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과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의 응답,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장 7절 생명,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이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단어. 거기다가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대로 에덴의 축복을 우리,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2, 3, 7과 빛의 응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곳에 모든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산업인 대회도 말씀 주셨지만요. 엘리트가 사실은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가 있다는데 사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목표를 이루잖아요. 내 목표. 내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거든요. 공부 잘하니까.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불완전 판매하는 뭐 유사 수신 행위라고 있지만 그런 걸로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예일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임 운영 자산 사건도 있고 우리나라도 굵직한 큰 사건들 보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알고 보면 엘리트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에도 그 횡다 그 부동산 2위 회사가 휘청거리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으킨 사람도 북경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그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들, 자기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그냥 열심과 노력으로 막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중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든 얘기예요. 엘리트가 아닌데 자기들은 엘리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엘리트가.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영적 지식이 결여된 사람은 지식인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서울대, 그리고 뭐 서울대 가면 배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도 그 배지를 이거 하고 가라 하고 하여튼 뭐 뭐가 이상한 거 줘요. 그걸 다 하면서 서울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게 엘리트겠습니까? 영적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 목표를 이루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 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다 이랬어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엘리트라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니에요. 유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0% 반쪽 엘리트다. 그리고 유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엘리트로 착각한다 했습니다. 자기 목표만 이루면 되니까.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 것.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영적 지식은 없어요. 100% 세상 것, 육신 것, 명예, 돈, 자리입니다. 이것만 합니다. 이게 엘리트의 지금 심각한 문제죠. 전혀 이걸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세상 것과 육신 것이니까. 저도 이렇게 엘리트는 아닌데 뭐 의사분이나 사장님 다락방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신 그 여기 뭐 그 하여튼 옆에 뭐 장군 있잖아요. 식당 회장님 만났거든요. 옆에 무슨 공장군 식당 회장님 만났는데 그분도 결국 관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관심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돈 버는 거, 돈, 명예, 자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로 부딪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전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 보고 관심을 우리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둬라.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는 본질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보니까 어느 날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말은 복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지난주도 다락방 계속했고 뭐 이번 주도 계속 다락방 할 거고 우리 그 랩몬트도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어제도 우리 청년국 전체 다 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바깥에서 야외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저는 이게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다락방하고 말씀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그것만 하고 싶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고. 연말에 뭐, 아파, 머리 아파요. 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내내 뭐 청년국 임원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이제 뭐. 너무 막 그런 일은 막 이렇게 힘든데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이게 사람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게는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본질 놓치면 안 돼요. 관심을 여기 둬야 돼. 세상 것, 육신 것에 관심 두면요 반드시 한계 오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면 잘 되는 것입니까? 뭔가 잘 나가는 것입니까? 반드시 한계가 오고 무너집니다. 그게 엘리트예요. 엘리트 아닌데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앞만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앞만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뭐. 이게 복음 없이 막 열심과 노력을 막 가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익하고 있다니까요.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엘리트인 줄 알고. 아니에요. 이런 사람 너무 무서워요. 내 목표를 이루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받을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세상 것, 육신 겁니다. 돈, 명예, 자리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자기 딸을 죽여도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어도요, 눈도 꼼짝 안 해요. 우리 보통의 부정, 아버지, 어머니의 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진짜 정치하는 사람 거기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 딸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정치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입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회사 다니면서 우리 사장님, 우리 저 이렇게 직장 동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겁니다. 돈, 명예, 자리 100%.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고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바꾸는 청년, 산업인으로 가려면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부러워하거나 또 이거를 야 모델로 삼는다?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도와줘야 되고 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는 25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인도는요. 인도의 드라마는 반드시 인도는 춤하고 노래가 없으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인도 문화는. 그때 우리나라 무슨 그 드라마가 인도에서 1위 했어요.
춤 나오고 노래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류 문화가 굉장히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 문화 자체, 이 네피림은요, 25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는 27조 원에 참 대학과 연구소에 기금을 했어요. 27조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대학과 연구소에 기부금을 했습니다. 그래,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해 갈 수밖에 없죠. 네피림 25시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산업인,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루스길라 그리고 아골라라는 이 산업인을 통해서 이거를 바꾸어 간 거예요. 복음 가진 산업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거 엘리트입니다. 절대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닌데, 저 사람들 돈을 많이 가졌고 명예가 있고 뭔가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다 시달리고 있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의 원장님, 또 사장님, 부장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청와대에 지금 앉아있는 저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게 엘리트입니까? 반쪽 엘리트죠. 진짜 엘리트는 아니에요. 진짜 엘리트는 이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복음 가진 청년.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산업인. 이 사람들이 초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시대를 바꿔갔다는 거죠. 왜? 관심이 여기 있은 거 아니에요. 보좌와 시공간 237 빛에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에덴 동산, 완벽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우리 개인이 힘이 없지만요, 우리 성령국 전체가 하나가 되면 힘이 굉장해요. 한 개인은 연약한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 청년, 이 응답 가운데 오직 복음 붙잡은 중요한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해라. 그 첫 번째 집중이 뭐냐? 제한된 집중해라. 너무 많은 것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한된. 제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에 제한을 딱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청년 응답, 제한. 이 보좌의 축복에 제안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 퍼져 있지 말고 하나에 딱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하세요. 필요하다면 40일 집중해 보세요. 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열흘 동안 10일이라도 집중해 봐요. 이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저는 이번에 산업인, 세계 산업인 대회 1강, 2강 상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치유 집회를 참여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또 말씀으로 받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다 엉터리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엉터리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이거구나. 그래서 치유가 안 된다. 아, 저는 메시지를 맞다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라도 좋고 10일 좋고요. 만약에 40일이라도 제한된 집중을 한번 해봐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어려움도 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가정에 뭐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친구 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직장 상사 간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한된 집중했다. 그 문제를 딱 가지고 하루 메시지 속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한된.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광야와 같은 너무 힘든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걸로. 이런 핍박과 광야 같은 이거를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당했지만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산업인 전도자들도 이걸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 어른이 뭡니까? 아프더라도 왜 아픈 척 안 하잖아요. 저는 제가 아프더라도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프더라도. 왜 그러냐면 어른들 걱정하실까 봐. 어디 아파도 왜 아프지 않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한테 저 어디 아파요? 안 합니다. 아프더라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어른이니까 참고 언약 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참고 견디고 그걸 뛰어넘잖아요. 누구나 다 광야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학부 어제 우리 물어봤잖아요. 대학부 애들이 왜 청년국 안 들어오냐 하니까 청년국 들어오면 이상해요. 뭐 뭔가 들어오. 내가 우리 청년한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이 광야생활 해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 아직 애들이구나. 애들은 저기 있어도 되지. 아직 애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대학을 안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알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게 다르게 생각하면요. 어른 되는 방법입니다. 아니,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추방당하고 이 핍박당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승리했는데 나도 그래 승리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비닐하우스에서 뭐 비닐하우스 태풍호가 날아가 보면 뭐 해야 되어야 됩니까? 가끔은 광야를요. 직면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직면하다 그리고 대면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대면해야 되고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애들 되면 안 돼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는요 애가 아니에요. 어른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 어려워요. 괜찮아요.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내 광야예요. 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른입니다. 이래 가야 되잖아요. 3단체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
그 우리 청년이 그래야 돼요. 어른은 그래야 돼요. 애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애처럼 굴면 안 되잖아요. 딱 제한된 집중으로. 광야. 이 광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없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가나안이 없습니다. 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언제? 34살 갈래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19살부터 저는 일했어요.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근데 감사해요. 제가 일찍 철들고 뭔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내가 좀 일찍 잡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19살 저보다 더 일찍 잡은 사람이 17살 요셉이더라고. 아, 저보다 더 일찍. 요셉은 17살에 광야에 갔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제한된 집중을 해라. 보좌의 축복 노려라. 직장생활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까? 다 이건데 뭐 살리러 가는 거지. 사업하는 거 여기 빠지는 사람들 살리러 가는 거지. 내가 언약 가지고 살리러 가는 거지. 애입니까? 애는 이런 데 가면 죽어버려요. 눌려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어른처럼 가야 돼요. 신앙의 어른이에요. 어른처럼 가라.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우리는 애가 아니잖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봤잖아요. 보좌의 축복 제한된 집중으로 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숨은 경제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숨은 경제의 축복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숨은 경제의 축복을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제한된 집중.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이 복음 속에 가라.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거 나온다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제한된 집중, 보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응답 주네요. 이 응답으로 237 복음에 가라. 제한된 집중. 두 번째입니다. 제한을 했으면요. 이제는 선택적 집중을 해라. 이 선택적 집중이 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누려라. 왜 못 누립니까? 저 누립니다, 이거. 이게 뭔지를 알아요. 기도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의 축복 누려야 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되냐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상황을요 다 바꿔갑니다. 선택적 집중 속에다 가라. 하나님이 이 만남의 이유를 줬잖아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의 만남 좋습니다.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만난 게요. 와, 제가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어디 될까? 자, 그러면 제 인생에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안 만났다.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안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 매일 기도한다니까 매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이 축복 누리는 거. 내가 다른 사람도 알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고 이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줄까요? 우리 함께 세계복음하는 거.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교회 청년하면요. 진짜 자부심 갖고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 선교, 렘넌트 신부로 많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거 그 이유 있는 만남.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참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선택적인 응답. 여러분들 일과 여러분들 업에 하나님의 축복 주는 그 선택적 집중의 응답. 시공간 초월하는 것.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회사를 두고 기도한다? 반드시 바꿉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 기도한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한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래야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는 막 전도 얘기 들으면 막 다른 얘기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다른 얘기 듣는 건데 저 다른 얘기 들으면 그냥 막 그래요. 아 그냥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 우리 어느 지역에 전도 얘기 듣고 우리 이재규 장로님하고도 포럼하고 여기 RUTC 그 할 때도 포럼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저도 뭐 화난 건 있지만 뭐 하여튼 이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분이 그냥 하는 전도 사역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지 막 청소년 진짜 무너진 청소년을 너무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겠구나. 아 지금도 이렇게 청소년을 사역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도 얘기 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저도 막 돕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래 하겠다는데 무조건 해라 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하세요. 뭐 여 안 되면 방갈 때 하세요. 하자. 돕겠다. 제가 무조건 돕겠다. 무조건 청소년 사역해라. 너무 귀한 사역. 그냥 진행해라. 막.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아니 무너진 중학생 안 믿는 중학생.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서밋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불신자 가운데 복음 제대로 가진 서밋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야 돼요. 진짜 불신자 살리는 그 일과 업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냐? 축복 안 하겠어요? 저는 진짜 축복한다 봅니다. 아니 불신자 청소년 살린다는데 하나님이 그게 축복 안 하면 그럼 어디에 축복할 겁니까? 우리 본질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하는 게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믿는 아이들 복음 전하고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일 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선택적 집중. 시공간 초월하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제가 매주 만나서 진짜 메시지도 주고 제가 그 권사님도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매일 기도 속에 집 넣으려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과 함께. 그리고 보세요. 이 후대를 살리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렘넌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그럼 됐어요. 오늘도 아월사가 어제 커피 한잔 하는데 렘넌트들 다 와가지고 내 카드 아닌 카드로 또 다 샀어도
지난번 밥 먹으러 갔는데 막 단체로 있길래 다 샀지. 그게 다 사니까 한 몇십만 나오대요. 저는 후대 앞에 안 부끄러워요. 내가 다 먹이고 살리고 하니까. 저는 후대 앞에 진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후대가 저를 볼 때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대 앞에 막 너무 부끄러운 사람 되면 저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돼지 2번이 그거잖아요. 후대 앞에 서야 돼요. 선택적 집중. 평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 키워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청년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뭐 결혼하노? 연애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연애는 하고 싶대. 결혼을 하기 싫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게 청년, 불신자 청년들 얘기입니다. 근데 또 뭐 어떻게 살아가는?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내 혼자 살면 되지. 귀찮고로. 시엄마, 시아빠, 시동생, 시누이. 왜 내가 그거 더 가는데 귀찮고로 너 혼자 살지. 이거잖아요. 저거 아닙니까? 저게 엘리트처럼 보이는 겁니까? 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 창세기 3장.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면서 너 혼자 살겠다. 그게 나 자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강단 2번에 있는 대로 후대를 위해서, 후대, 렘넌트, 저는 내 삶이 청년들, 내 후대, 청년들,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진짜 전도자의 제가 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처럼 못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최소한은 제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선택적 집중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라. 원네스 집중해라. 원네스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237 나라를 살려요. 내 개인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국에 하나하나가 모이면요, 원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역사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그래요. 초대교회 마가다라빵의 사람들이 너무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가 됐어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당연한 것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반드시 당연한 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내 개인은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돼요. 당연한 것을 이뤄요. 여러분들 연약한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모였다. 당연한 거다. 우리 교회 사랑부가 있잖아요. 사랑부 이 친구도 아까도 2부 때 와가지고 감 소리 지르고 가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 친구도 하나예요. 저런 친구도 하나예요. 얼마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보다 조금 잘난 사람도 있고 내보다 조금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연한 것.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거 이룹니다. 필연.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 이루어야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필요한 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 이룹니다. 우리 청년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한 거 이룹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절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내스 할 때.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사람의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절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시겠다.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빛의 경제에 축복 주시겠다. 이게 원내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 맞다. 그래서 내 관심은 교회 안에 뭐 맞고 안 맞고 뭐 또 뭐 본부에 뭐 하고 안 하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거 누리면 돼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머지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 영혼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산업인과 청년이 되라.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오늘 1번 아닙니까? 돼지 강단. 나는 언약의 백성. 브루스길라 아굴라.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난 어른인다. 신앙의 어른이야. 내가 애가 아니야. 나는 어차피 당해야 될 광야, 어려움, 추방, 핍박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좌와 시공간 2, 3, 7의 축복 그게 더 대단하잖아요. 어려움 당할수록 그게 더 빛이 나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불빛 반한데 불빛이 와야 혀도 안 나요. 근데 치득같이 캄캄하다. 작은 불빛이 몇 킬로미터까지 보입니다. 그게 어려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영혼의 응답을 받아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네피림 25시. 이 네피림도 25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네피림 나도. 사단 마귀 귀신이요. 전 세계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25시를 이루라. 하나님의 25시를 이루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축복, 에덴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허감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통해서 이게 돼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청년이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이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전부 다 그래 되기를 원하고요. 이 언약 안은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 한 명은 하나의 한 명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가진 한 명. 이 한 명은 한 명의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언약 가지고 있는 한 명. 이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 청년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거 아니에요. 강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해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원리스가 되면 2, 3, 7 세계복음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른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 청년되게 하시고 보좌 시공간 237빛을 살리는 귀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